봤지, 봤지? 봤어. 맞쥬, 맞쥬? 맞아요. 그러면, 맞아야겠죠? 여러분은 현재 물이 닿으면 오그라드는 솔방울 정성형 치를 보고 계십니다. 이상 정찬비 기자였습니다. 아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귀여워요. 그 정도는 잘못하고 남기잖아요. 그만 쏘세요. 그만 쏘세요. 그만 안 해도 돼요. 그만 쏴요. 그만 쏴요. 와, 대요. 와, 대요. 이 물에, 아이고, 지금. 아이고. 네. 아이고, 아이고, 물 많이 맞았네. 물에 젖은 솔방울이 천연 가습기가 된다는 거. 그 사실 자체가 정말 깃! 똑차지 않아요. 맞아요. 똑차요, 정말. 그리고요, 옛날에는 저 인터넷도 없고 뉴스도 없을 때는요. 이 솔방울이 일기예보를 대신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에? 진짜요? 그럼요. 솔방울이요 요렇게 벌어져 있다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오그라들면은요 아 습도가 높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비가 오겠다 싶으면 할머니가 이제 물을 팍 내려 나가가지고 어머 할머니! 어 할머니 오셨어요? 거기 나오셨어요? 아이고 네. 애미야 네 어머니 예. 아 밖에 빨래 닦으더라. 왜요 왜요 솔방울 보고요? 솔방울이 오그라들었단다. 이렇게 아이고.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자면 뭐 현재 뭐 기상캐스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솔기자죠. 그렇죠 아주 아. 역시 솔방울 아주 너저 과학적이다. 아니 근데 오빠 괜찮아? 이거 물 많이 맞았네. 여기다 넣으면 이게 비가 왔잖아요. 나만 비 맞나? 아니 나 지금 물 맞아가지고 영혼 마비되고 나는 솔방울로 가습기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영혼이 그냥 꽁꽁 얼어버렸어. 뭐라고요? 영혼이 꽁꽁 얼어버렸다고요? 아이고 맞아요. 참 생각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왜요? 왜요? 제가 어제 봤는데요. 우리의 영웅 스파이더맨이 뭐든지 다 꽁꽁 얼려버리는 악당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던 거예요. 아이고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확인해봐요. 좋아요. 스파이더맨 괜찮아요. 치치. 아이고 정말 스파이더맨 오늘도 진짜 가슴 뻥 뚫리는 애가 와! 철책이! 와! 와, 와 스파이더맨이다! 와, 스파이더맨이다! 와,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구해줘요! 선생님! 발차기 한번 보여줘요, 스파이더맨 발차기! 정말 가슴 뻥 뚫리는 발차기 정말 총명스럽구만요 스파이더맨 고마워요 아주 꽁꽁 올리는 나쁜 사람 그 아직 부딪혀버렸네요 못했어 자 그래가지고요 아이고 참 요것도 깜빡했어요 내가 요 지리산 뱀사 콜에서 따온 건데. 자, 이거 가지고 가요. 와, 근데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요거를요, 잘 들어봐요. 집에 가가지고요, 물에다가 요렇게 담궈가지고요, 한 시간 정도 불려요. 네. 충분히 이 솔방울들이 요렇게 물을 먹으면요, 네. 그거를 다시 요렇게 꺼내가지고 요렇게 바구니에 담아놓으면요, 천연 가습기가 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와 기똥찬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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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똥찬 선생님이 우리 판다다 편의점을 진짜 이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줄 정말 몰랐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마마 이웃끼리 마마마마마마 감사합니다. 말을 그렇게 빨리 입으로 떨어뜨린 거 생치리가 아니지 이럴 것 같은데? 서로 덮어 나는 거지요. 말그 말을 가요. 다시 줘 담아요. 죄송합니다. 모르게 감사하단 말을 그게 한대요. 아이고 안 돼 갔어요. 나도 이제 가봐야겠어요. 자니 우리 이제 가요. 나니한테 인사 자니 자니 자요? 자니 일어나. 주인님 이상하게 잠이 솔솔 와요. 아 잠이 온다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 이 솔방울 때문이구만요. 이 솔방울에는요, 이 사람이 이 기분이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적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만요. 그래서 이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은 솔방울처럼 솔솔 잠이 오는 거예요. 어, 잠깐만,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주무시죠. 잤어요. 아유, 진짜 고맙을 방울이네. 아이고. 와, 너무. 아이고. 어, 냄새도 너무 좋다. 그렇죠. 냄새? 맞다, 맞다, 맞다. 우리 판다 대표님 손님들은 어떤 냄새를 좋아하는지 You Are My Sunshine 이벤트 사장님이 쏜다 게시판에 저희가 남겨달라고 했잖아요. 아유, 깜빡했네. 깜빡했네. 그럼 확인을 해볼까요? 좋아요.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먼저 캐럿 게임스님은요. 저는 세제 냄새를 좋아해요. 맡기만 해도 깔끔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저 옷에서 세제 냄새 나면 너무 기분 좋아요. 저도 정말 좋아요. 새 옷 입는 기분이잖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보통 엄마 냄새들이 거의 세제 냄새가 감성이 높아요. 네. 그거 뿌듬뿌듬한 냄새. 아니에요. 그냥 콸콸콸. 농담해봐시오. 네, 다음은 몽그리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여름에 내리는 이 비 냄새가 좋아요. 비에 섞인 흙과 나무 냄새가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오늘 또 비냄새 나왔죠. 맞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 성경 알바군이 네. 형님 뭐 냄새 안 나요? 그래가지고 아 맞아요. 뭔 냄새 안 나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무슨 냄새 났는데 그게 비냄새였어요. 야 마음이 차분해지는 맞아요. 진짜 있어요. 좋아지네요. 그 비냄새가. 너무 좋아요. 다음 봐봐요. 네, 다음은 다음 내가 읽어드릴게요. 네. 자, 김명진님이 올려주셨네요. 저는 엄마한테 나는 엄마 냄새가 좋아요. 엄마 냄새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요.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엄마한테 계속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안고 살았잖아요. 엄마가.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 냄새가 이렇게 익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다음. 편안해지는. 네, 편안해지는 거 맞아요. 자, 다음은요. 네, 누구? 네. 자, 우리 다음은 로로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로로님. 저는 치약 냄새가 좋아요. 상쾌하고 시원하게 양치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냄새? 맞아요. 치약 냄새 없으면 그거 뭔가 상쾌해지는 느낌. 맞아요. 저도요. 저도요. 다음. 네, 다음은 황현흐이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저는 이 치킨 냄새가 너무 좋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치킨 냄새를 맡기만 해도 현기증이 날 것만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치킨 냄새 맡으려면 그냥 바로 시켜야 돼요. 바로 시켜야 돼요. 그냥 바로 네, 시켜야 돼요. 맞아요. 자, 와, 너무 좋아요. 다음은요. TV 라이건님. 저는 새책 냄새가 좋아요. 새책 냄새를 맡으면 똑똑해지는 기분이에요. 아~ 맞아요. 우리 새로운 교과서 이렇게 맡으면요. 그 냄새가 그렇게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지고. 괜히 이렇게. 맞아요. 일부러 하나씩 맡아봐요. 저도. 이렇게. 자, 다음은. 신지효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 냄새가 좋아요. 집 냄새를 맡으면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편해져야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마음 편해져요. 집마다 냄새가 있는 거 알아요? 그러게요. 맞아요, 맞아요. 다 달리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쉽게요. 저희 편해요? 맞아요. 전화 받아봐요. 네, 판다다 편의점입니다. 네, 사장님. 6월 You Are My Sunshine 이벤트 사장님이 쏜다! 오늘 당첨자는 황현이님! 와! 그리고 오늘 스타미는 우리 편의점을 위해서 천연 가습기를 주신 기똥찬 선생님! 와! 기똥찬 선생님! 고마워요! 아이고, 고맙단 말을 그렇게 하네요. 이거 사촌끼리 그냥 먹고 사는 게 정말 부끄럽구만요. 갈게요. 네. 유어마이 션션 이벤트 사장님이 쏜다. 황현이님께 돌아갈 선물은 바로 뭐예요? 라면 몇 개요? 그러면 6개! 사장님이 컵라면 여섯 개를 선물로 쏩니다. 싸요, 싸요. 아이고, 나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만요. 집에 가야겠어요. 자, 자니 나은이랑 인사해요. 이 주인님도 이제 발 씻으러 가야겠어요. 냄새 너무 많이 나요. 나니 안녕. 다음에 아, 또 보자. 그래요. 아, 그 나니가 서운이 안에 다음에 또 잔이랑 놀러 와요. 알았죠? 알았어요. 다음 주 또 올게요. 네, 자, 가요 그러면 나니. 안녕히 가세요. 계세요. 빠바이. 두두두두두두두.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유, 좋네요 지금. 나니 그럼 오빠 갈게. 아, 야, 그리고 우리 집에 저 솔방울 가습기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냐? 저는 만들까? 너가 만들어. 뭐라고? 잠깐만. 아니, 저기. 왜 맨날 나보고 만들라고 그래? 아, 너무했어. 맞아. 우리 기똥찬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기똥찬 선생님 때 솔방울 가습기는 저희가 만들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번 주말에 오빠랑 솔방울 아니야 오빠는 거 시키자 이것도 오빠 따와 알았지? 가져와 정말 널 힘들게 해왔던 일들과 그 순간에 끌렸던 따다판 따다 기내 따다 내 이름은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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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방쿵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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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요? 다 팔아요?